러시아가 광복절 75주년을 하루 앞두고 1945년 제2차 세계대전 도중 소련의 대일본 전쟁 당시 상황이 찍힌 희귀사진을 공개됐습니다. 연합뉴스가 지난 14일 주한 러시아 대사관을 통해 입수한 사진에는 소련군이 만주 지역에서 일본군을 상대로 군사작전을 펼친 장면 등이 담겨 있습니다. 이 중 가장 눈길을 끄는 사진은 10여 명의 군복 차림 소련 군인들이 낮고 해진 일장기를 두 손으로 든 채 기념 촬영을 한 것입니다. 러시아 대사관 측은 러시아 군사역사연구소와 러시아 국방부 등이 보관해온 역사 관련 사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소련군이 1945년 중국 하얼빈에 진입해 행진하자 중국 시민이 이를 지켜보며 손을 들거나 웃는 모습, 소련군 보병 대원들이 만주 국경지대를 넘는 장면도 눈에 띕니다. 소련군이 한반도와 중국 일대에서 군사작전을 펼칠 당시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지도와 1945년 일본 무역상들이 사할린 지역에서 소련군 병사들의 도착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라고 소개된 사진도 눈길을 끕니다. 지도에는 당시 소련군이 만주 일대 주둔하는 일본군 기지를 공격하는 루트 등이 담겨 주목됩니다. 일본군이 2차 세계대전에서 항복한 뒤 철수하는 장면의 그림이 담긴 사진도 이번에 공개됐습니다. 그림 속에는 일장기와 우길기가 땅바닥에 버려져 있고 군인으로 보이는 사람이 말을 타고 이들기를 밟고 있는 모습이 담겨 당시 일본에 대한 러시아인들의 감정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됩니다. 주한 러시아 대사관은 이러한 사진 등을 공개하며 소련 지도부와 군사당국의 단호한 행동이 한반도와 중국의 방대한 영토를 일본군의 지배로부터 해방하는 데 기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우리가 광복절을 함께 기념함으로써 러시아와 한국 간 양자관계 발전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